인천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장애인 화장실의 문제점 보도해드렸는데요. 장애인 단체와 지역 대학이 진행한 전수조사에서 그 심각성이 확인됐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가 없는가 하면 불편한 몸을 기댈 변기 등받이는 대부분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구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 역사. 휠체어를 타고 들어온 장애인이 화장실 이용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양변기에 불편한 몸을 기댈 수 있는 등받이가 없습니다. 세면대와 양변기 사이의 공간도 너무 좁아 휠체어를 움직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화장실 문을 못 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괜히 몸을 겪고 고장나는 것도 많고 또 안 낸 게 되게 많은 화장실이 너무 좁아서 들어갈 수 없어요. 너무 좁아서 물을 못 닫아요. 그게 제일 안 좋았어요. 이런 문제는 장애인 단체와 지역 대학이 진행한 인천 지하철 1, 2호선 화장실 전수 조사에서도 확인됩니다. 화장실 변기에 등받이가 설치된 곳은 전체 57곳 가운데 단 4곳에 불과합니다. 시각장애인에게 필수인 점자 블럭도 9% 정도는 설치가 안 됐거나 잘못 설치돼 있습니다. 세면대 수도꼭지에 점자 표시가 없는 곳도 20%가 넘었습니다. 장애인들의 화장실 만족도는 1호선은 10점 만점에 6.54점에 불과했고 상대적으로 늦게 개통한 2호선은 조금 더 높은 7.83점을 기록했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이런 문제가 장애인을 넘어 고령층에게도 불편을 준다며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는데 이건 모두의 문제라고 인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이런 시설들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누군가가 소외되지 않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든가 아니면 누군가가 소외됐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는 좀 빠른 시간 안에 수정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인천교통공사는 이달 말까지 개선 계획을 만들어 관련 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